안녕하세요. 9구단 1단 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9구단 3단 세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9구단의 2단 소희입니다. 저는 6단 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9구단 4단 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9구단의 5단 막내 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9구단 7단 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9구단 9단 미나입니다. 8단 세리입니다. 컴백 소감 일단 좋고요. 정말 좋습니다. 저희 9구단이 원더랜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미니 앨범인 액트 2 나르시스로 드디어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컴백하는 만큼 저희도 되게 데뷔 때처럼 떨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주변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저희도 즐겁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 2017년에 저희 9구단이 첫 시작을 알리는 활동이잖아요. 그런 만큼 저희 팬분들께도 또 그리고 저희 9구단을 모르시는 아직 많은 분들께서도 저희의 다양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미니 앨범 액트 2 나르시스는요, 미켈란젤로 다 카라바조의 나르시스라는 명화를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나르시스는 신화 속 인물인데요, 물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진 인물인데요. 이처럼 나르시스를 모티브로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자신감을 갖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 9구단의 앨범을 담았습니다. 네, 나르시스라는 컨셉을 가장 잘 나타내는 아이템으로 거울을 사용하였는데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감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울은 앨범, 뮤직비디오, 안무 등에서 포인트로 사용이 되었고요. 또 나르시스를 표현하는 수선화들은 앨범 그리고 저희 9구단의 두 번째 단복 배지 모티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수선화와 거울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작은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타이틀곡 나 같은 애라는 곡은요, 사랑에 빠진 소녀가 자신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귀엽지만 또 당당하게 고백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인데요. 거의 모든 부분이 킬링 파트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신나는 비트의 버블검 신스팝 장르의 댄스곡입니다. 듣는 순간부터 후렴구의 가사가 되게 중독적이라서 많은 대중분들의 귀를 사로잡을 것 같습니다. 저희 9구단이 역시 이름처럼 아홉 가지 매력을 가진 아홉 소녀들이 모인 극단이기 때문에 나르시스라는 극을 이번에 모티브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홉 가지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각자 다른 공간, 각자 다른 아이템, 그리고 각자 다른 컨셉을 잡아서 각자만의 매력을 최대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보는 맛도 있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다르다 보니까 보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한 명 한 명 깊게 봐주세요. 그리고 가장 재밌게 느꼈던 컨셉은요, 사실 단발로 바뀐 제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한 명 한 명 다 재밌더라고요. 저희의 이제 나르시스와 가장 중요한 단어인 거울과 수선화를 이용한 2단 소희와 1단 하나 언니들도 굉장히 재밌었고 예뻤어요, 심지어. 그런데 자유로운 새를 표현한, 공작새를 표현한 셀리의 무대도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델처럼 막 워킹도 했다가 포즈도 잡았다가 하는 혜빈 언니, 나영은 너무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역시나 우리 막내들 막 자기 그림도 그리고 자기 방도 막 자기 얼굴로 다 꾸며놓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막내들이. 그리고 미미 언니는 역시 셀카 고수답게 막 표정을 너무 깜찍하고 자기를 살리는 표정을 잘 지어서 말하다 보니까 다 말하게 됐는데 이렇게 아홉 명의 모든 공간이 재밌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요? 포인트는 귀걸이예요. 그리고 우리 안무에서도 막 뒤에 살짝 넘기는 그거 동작이 있어요. 예뻤죠? 솔직하게 말은 내게 따따따.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앨범 첫 번째 트랙인 레인보우라는 곡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레인보우라는 제목인 만큼 컬러풀하고 또 저희 9구단만의 개성 있고 독특한 매력이 잘 나타나는 곡인 것 같아서 정말 신나고 제일 마음에 드는 곡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딱 듣는 순간 제 귀를 사로잡았던 곡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서브곡인 거리라는 곡입니다. 소프트 R&B 스타일의 곡으로 서정적인 멜로디 라인과 사랑이 시작되는 설레임을 그대로 담아낸 아기자기한 가사가 인상적인 곡이고요. 또 저희 구구단 멤버들의 포근하고 편안한 음색을 잘 느껴볼 수 있는 곡입니다. 저도 역시 거리가 1순위 수록곡이었는데 다 전곡을 들어보니까 저희 수록곡 중에 미워지려 해라는 곡이 있는데요. 저희 라비 선배님께서 구구단에게 좋은 곡을 또 써주셨어요. 근데 이 미워지려 해라는 노래가 통통 튀는 비트에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귀여운 가사가 정말 듣기 좋으실 것 같아서 또 저희 구구단의 또 다른 귀여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워지려 저는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비 선배님, 저희한테 좋은 곡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소화해내서 꼭 명곡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앨범의 모티브인 나르시스나 나 같은 애 노래처럼 자신감 있고 당당한 소녀들의 매력을 더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난 앨범의 원더랜드와는 다르게 다양한 모습과 그리고 통통 튀는 매력을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 구구단도 이번 두 번째 활동 또 역시 기대해주신 만큼 더 다양하고 좋은 모습, 컬러풀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짝들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네, 저희 구구단이 이번에 기대를 해도 좋은 점이 뭐냐면 다들 너무 예뻐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보는 매력이 너무너무 넘치거든요. 한 명 한 명 다 예뻐지고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구구단 변치 않고 영원히 단짝해주세요. 사랑해요. 단짝 여러분들, 저희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기다리신 만큼 저희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나 같은 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2집 때도 또 더 좋은 추억 많이 많이 쌓아 나가요. 네, 단짝 여러분, 저희 이번 앨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신 만큼 저희도 열심히 해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더 자주 만나요. 감사합니다. 단짝 여러분, 드디어 저희 구구단이 긴 공백을 깨고 컴백을 했습니다. 네,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구구단만의 새로운 컨셉 기대 많이 해주세요. 보고 싶어요. 네, 단짝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정말 연습도 많이 하고 또 그만큼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해주신 만큼 그것에 부응하는 아주 멋진 무대를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많이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이렇게 항상 제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글을 많이 보거든요. 저에게 응원해주시는 글 많이 남겨주시고 항상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정말 열심히 더 준비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더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컴백하면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단짝 여러분, 저희 구구단의 컴백 되게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저희가 이번에 구구단의 반전 매력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구단 2집 나르시스 그리고 나 같은 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빨리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액트2 나르시스 타이틀곡 나 같은 애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구구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